네, 최창호의 칼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25번째 시간이죠. 우리 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 시리즈의 강의도 이제 끝나가는 편이에요. 책이 300페이지든 400페이지든 끝이 있는 것처럼 그 책이 끝나면 당연히 그 책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그 막바지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벨 컬러 CTN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속에 있는 몇 가지 모듈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Fluorescence Check이라고 하는 Flow Check이라고 하는 모듈과 또는 툴과 그 다음에 또 Metamerism Index라는 툴과 그 다음에 Graph라는 툴과 등등 이걸 두 개를 할지 세 개를 할지 네 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 툴들은 전부 다 스펙트럼 데이터, SPD 데이터가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I1 Pro 2나 3나 이런 종류의 그 스펙트럼 포토미터가 요구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 Fluorescence Check 또는 Flow Check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플로레센스 형광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형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광원에 UV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그 상태에서 UV를 제거하거나 하는 상태가 포함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V 컷과 UV 컷이 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I1 Pro 2, I1 Pro 3 또는 3 플러스 같은 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요걸 말씀드리면 먼저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각도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건 이미 알 것이고 따라서 스탠다드 업서버의 그 시야각을 미리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의도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서는 일단 2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공식들은 이또 숫자들은 전부 다 일종의 델타 E들이에요. 그 델타 E가 여러 가지 공식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 Fluorescence Index라고 하는 FI 값을 도출해내는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공식을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른 특정한 게 없다면 CI 94 2대 2짜리 아니면 CI 델타 2 2000짜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섹션이 크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섹션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샘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샘플이 두 가지다 그런 뜻이죠. 측정된 샘플이 두 개가 있다. 이것이 있고 이거 그거 보자마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부터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봅시다.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실물 샘플이 두 개가 있구나.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샘플에 대하여 여기 딱 중간에 여기 선 보이죠? 까만 선.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나누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아래 위를 나누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 하면 바로 그것을 관찰하는 광원의 차이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측정 조건의 차이라 그거죠. 그래서 측정 조건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M0, 1, 2, 3 이런 게 있다고. 여기서는 M0와 M1을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M2는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요 반쪽은 M0라는 측정 조건이고, 이 밑에 있는 반쪽은 M1이라는 측정 조건에서의 그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시각적인 인지나 아니면 LAB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M0는 원래는 측정을 할때 A 광원을 사용을 하고 측정에 사용된 실제 광원은 A 광원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도출하는 LAB는 D50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사용해 왔죠, 이때까지.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M0 컨디션은 측정을 할때 A 광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나 그 다음에 이 LAB 자체도 A 광원 아래에서의 모습과 LAB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약간 특이한 점인데 정확히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바를 설명드리면 아 여기 위에 있는 것은 M0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M0와 달리 이거는 실제로 사용된 측정에 사용된 광원도 M0이지만 그 숫자 LAB 숫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모습 즉 색상 컬러 어피런스도 M0는 A 광원 아래서 관찰됐을 때 이렇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M1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D50에 가까운 광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컬러 어피런스 즉 모습이나 LAB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D50 광원으로 도출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차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M0와 M1 measuring condition, measurement condition 안에 들어가면 M2가 여기 반쪽짜리로 각각 딸려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거한 개, 여기 있는 거한 개, 그 다음 바로 밑에 한 개, 바로 밑에 한 개. 이네 개는 다 M2 조건의 LAB와 그 다음에 M2 조건에서의 각각의 샘플에 대한 color appearance, 즉, 색깔 모양새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M2라는 것은 그 설명드릴 때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M2라는 것은 어떤 광원에서 그 UV 쪽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 UV가 제거되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M2는 서로 다른 M2인데 보시면 숫자 자체가 다르죠. 만약에 규정이 똑같은 통일된 규정이 있다면 M2는 같은 모양새의 같은 숫자가 각각 나와야 돼. 여기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단 말이죠. 모양새도 다르고 당연히 LAB 숫자도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위에 있는 M2는 이 M0 상태에서 즉 A 광원이 비추고 있는 데에서 조금 섞여 있는 그 UV를 컷한 상태의 모습과 LAB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는 UV가 포함되어 있는 M1 상태의 측정 데이터에서 UV를 잘라낸 상태로부터 만들어낸 색상과 그 다음에 LAB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2는 각각 M2라는 이름은 같지만 M1에서 400 나노미터 이하를 잘라낸 것, 그 다음에 M0에서 400 나노미터 이하를 잘라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M2라고 할지라도 같은 샘플인데 그죠? 이두 개의 케이스에서 서로 색깔도 다르고 LAB 숫자도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헷갈리지만 잘 여러 번 들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역시 잊지 마실 것은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Flow Track이라는 툴이니까 UV가 포함됐을 때, 안 됐을 때 색깔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FI라는 숫자가 이제 4개가 보이잖아요. FI라는 말은 Fluorescence Index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샘플이 M0나 M1이라는 measurement condition일 때에 UV가 포함된 상태와 UV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color difference가 얼마나 나는가를 아까 미리 골라놓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이 fluorescence index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이걸 말씀드리면
여기에 플로레센스 인덱스 0.39라고 하는 것은 백열등으로 그 샘플을 비췄을 때 백열등에 포함된,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UV를 포함시켜서 보았을 때와 UV를 커트해서 보았을 때 색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 밑에 이걸 말씀드리면 이 샘플을 D50 광원으로 비췄을 때 UV가 포함된 상태와 UV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이 공식으로 그 색깔 차이를 계산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난가? 0점 얼마 난다. 이게 바로 여기에 FI, Fluorescence Index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Fluorescence Index는 4개가 있는 거죠. 두 샘플에 대해서 M0에 관해서, 그 다음에 M1에 관해서 각각 UV를 컷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서로 차이가 나는가를 4개로 나눠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Fluorescence Index는 무엇이 핵심이다? UV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았을 때 컬러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즉, 쉽게 말하면 형광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샘플에, 뭐 또는 그 용지에, 그 물질에 그것을 체크하는 용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죠? 다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개가 뭐냐? 여기 끝에 있는 요거예요. 여기는 M이란 글자가 추가가 됐잖아요. 아까는 FI였는데 지금 FMI란 말이죠.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이 메타메리즘 인덱스의 메타메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MI라고 하는 것은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라는 거의 줄임말이고 이 메타메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타메리즘은 어떤 샘플 두 개가, 물론 샘플이 두 개여야만 할건 아닌데 보통은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샘플 두 개가 어떤 특정한 조명 상황에서 색깔 차이가 나잖아요. 나고 있죠, 지금. 그죠? 이 색깔 차이가, 그 차이의 관계가 다른 컨디션에 갔을 때 얼마나 비슷하게 또는 다르게 유지되는가, 이 색깔 차이가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메타메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요걸 먼저 설명드리면 이두 가지 샘플을, 실물 샘플이 두 개가 있죠. 백열등 광원 아래서 바라보는데 약간의 UV가 포함된 상태로 우리가 관찰했을 때두 개의 색깔 차이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색깔 차이의 관계가 그 조명 아래에서 UV를 컷했을 때 얼마나 유지되는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예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뭐 색깔 눈으로도 보시겠지만 여기 두 개의 차이는 UV를 컷하지 않은 상태와 UV를 컷했을 때의 차이가, 이두 개의 관계가 뭐 별로 차이가 안 보이죠. 잘 보면 뭔가 차이가 물론 있긴 할 터인데 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는 클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0.4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M0 컨디션에 대하여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는 0.43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M1 측정 조건에서의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라는 0. 얼마라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두 가지의 실물 샘플이 D50 광원 아래에 있을 때에 UV가 포함된 상태의 차이가 이렇다면 그 시각적인 차이가 이렇고 그 LAB 차이가 이렇잖아요. 그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UV를 컷한 상태인 M2를 만들었을 때이두 색깔의 차이가 그 색깔 차이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다른 방향 또는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는가, 달라지는가. 다시 한번, 이두 색깔의
차이가 UV를 컷했을 때 얼마나 관계가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UV를 컷하지 않았을 때와 UV를 컷했을 때의 두 개의 관계 차이가 당연히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는 0.62 얼마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Fluorescence라고 하는 것은 UV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 이것과 이것 사이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어떨 때 요거 위에 있는 것은 백열등 A 광원에서 UV를 포함시켰을 때, 시키지 않았을 때. 이거는 D50 광원에서 UV를 포함시켰을 때, UV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UV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각각 A 있어서의 M2예요. 이두 개의 M2는 다른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Fluorescence Index는 각각의 상황에서 UV가 포함된 것, 포함되지 않은 것의 컬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UV가 포함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 얼마나 형광성이 나타나는가, 덜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Fluorescence Index다. 그거죠. 그럼 뭐 다, 여기 설명된 것이고, 여기에서 Metamerism이란 말이 추가가 되는 것은 그 색깔 차이의 관계가, 이두 개의 관계,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UV를 컷하지 않았을 때, UV를 컷했을 때, 얼마나 비슷한가, 달라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메타모리즘이 포함된 Fluorescence Metamerism Index는 0.43이고, M1 광원에서 이두 개의 샘플의 관계가 UV를 컷하지 않았을 때, UV를 컷했을 때그 관계 달라지는 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FMI로 보여준다. 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듣고 이해를 여러 번 해야지 이제,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렇고, 그럼 아까 metamerism 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한 칸을 뛰어넘어서, 아, 두칸 뛰어넘어서 metamerism index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 봅시다. 요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measurement condition을 M0, M1, M2를 다세개 중에 한 개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각도 당연히 아까처럼 2도, 10도를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나온 다 숫자들이 전부 다 색차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LAB를 바탕으로 하든 LCH를 바탕으로 하든 XYZ 대문자를 바탕으로 어쨌든 색차를 가지고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색차에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차 공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CR294 2대 2라고 해봅시다. 자, 일단 세팅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광원을 제가 임의로 측정을 해서 그 실제 측정된 실물 광원에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뭐 D50, 뭐 D65, 뭐 A, 뭐 C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광원을 측정해서 그걸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이거를 측정을 하시면 된다. 그럼 제가 지금 측정을 해놓은 것은 밝기가 조도가 약800룩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상관색 온도는 CCT는 약5050켈빈 정도 되고 CRI는 RA로 98에 해당한다. 굉장히 품질이 좋은 광원을 한개 제가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 이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 세팅을 하고 역시 또 이제 여기 그림으로 들어옵시다. 이 그림은 이 그림과 달리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토탈 4개로 지금 갈라져 있죠. 일단 요것은 당연히 샘플 다른 걸 측정을 한 거구나. 당연히 그런 거죠. 여기는 회색에 가까운 어떤 걸 제가 측정을 한 거고, 여기는 뭐, 이거 뭐라 그럴까, 핑크빛 나는 어떤 걸 제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패치, 실물에 관한 것이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레퍼런스 패치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실물을 샘플 배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뭐 어려운 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두 개의 실물 배치를 두 가지 광원에서 보았을 때 이제 상황을 놓고 뭔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의 광원이 무엇인가 이걸 딱 기준으로 위에 거, 아래 거. 위에는 지금 D50가 선택이 되어 있고 아래에는 제가 아까 측정을 해놓은 제가 실물 측정한 Ambient Light 1을 여기다가 측정을 계산하겠다고 대입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위쪽은 표준적인 D50 광원 아래에서 그 실물을 봤을 때의 색상 모양새와 그 다음에 LAB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제가 실물 측정한 어떤 특정한 광원 아래에서의 모양새와 그 다음에 LAB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숫자, index라고 하는 숫자는 CII라고 하는 index가 있어요. 밑에 보면 그게 무슨 약자인지가 나와 있죠. CII는 Color Inconstancy Index라고 나와 있어요. Color Inconstancy Index는 말 그대로 색깔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즉 항상성이 얼마나 적은가의 수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CII라는 인덱스가 지표가 지수가 크면 클수록 어떤 샘플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색깔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건 이제 그렇구나 알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이 CII는 이것과 이것에서 봤을 때이 샘플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CII는 한 개만 나와야지, 여기에 관해서. 그죠? 이한개 샘플에 대해서 이 샘플이 D50 아래에서 봤을 때와 제가 측정한 실물 광원에서 봤을 때 색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니까 당연히 CII라는 Color Inconstancy Index는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어라차? 여기도 CII가 있고, 여기도 CII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따라서 이거는, 아, 이게 그게 아닌데? 그런 뜻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왜 정확히 이렇게 했어야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Color Inconstancy Index는 이 광원과 이 광원 사이가 아니라, 이 광원과 여기에서 내가 설정한 광원 사이에 이 샘플이 색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지수로,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CII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어떤 기준을 한게 정하고, 이건 CII라는 계산에만 사용되는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광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D65라고 하는 걸 정한다면, 이 샘플은, 같은 샘플이죠? D50 광원에서 봤을 때와 내가 기준으로 정한 D65 광원에서 봤을 때의 색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0.05니까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 그게 CII의 의미예요. 그 다음 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샘플이죠. 똑같은 패치인데 이 패치를 내가 기준으로 정한 D65 광원에서 봤을 때와 내가 실물 측정한 그 광원에서 봤을 때 색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CII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CII 인덱스 계산을 위한 기준 광원을 만약에 D50으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D50과 이 D50이 같아지니까 여기 CII는 0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여보세요.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 여기 CII라고 하는 Color Inconstancy Index는 색깔이 두 광원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이것과 이것을 차이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미리 정한 어떤 기준 광원과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선택한 이 광원 그리고 또이 광원 각각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CII가 뭔지 아시겠죠? Color Inconstancy Index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MI, MI 두개다 MI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메리즘 이 제목이 툴 이름이 메타메리즘 인덱스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 맞죠? 이 메타메리즘 인덱스를 계산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조금 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I 스타일로 하는 것은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헌터라고 하는 그 양반이 있거든요. 칼라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분인데, 뭐 평생을 거의 칼라의 측정과 뭐 어떤 표준화와 이런 측정기를 만드는 것과 이런 것에 매진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헌터랩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헌터랩 LAB 그 공식도 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헌터랩에서 사용하는 LAB 바탕으로 계산한 것과 CI 그 계산 방식으로 했을 때의 메타메리즘 인덱스가 서로 다른 것이 있다. 무엇을 사용하는 건 자기 마음이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메타메리즘 인덱스는 아까 제가 여기서 플루레센스 메타메리즘 인덱스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신다면 핵심은 무엇인가? 이두 개의 샘플이 실물 샘플이 두개 있다는 거죠. 배치가 이두 개의 샘플이 어떤 광원에서 봤을 때 지금 D50예요. D50에서 색깔 차이가 나고 있죠. 그 색깔 차이가 광원을 달리 했을 때 색깔 차이의 관계가 얼마나 유지되는가 또는 커지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메타메리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시더라도 이두 개의 샘플 패치는 D50에서 관찰했을 때두 개의 관계가 보이죠? 아, 얘는 조금 짙은 그레이로 보이고 얘는 뭐 핑크빛 같은 거다. 이두 개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가 어떤 내가 실물 측정한 광원 아래에 갔을 때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봤던 거 차이, 여기 차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차이, 관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고, 따라서 그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메타메리즘 인덱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메타메리즘 인덱스인 MI가 0.72, 0.37이라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 것. 따라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 때 사용하는가? 패션 회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될수 있겠죠. 두 가지의 샘플이 있어요. 옷감이 있단 말이죠. 그두 가지 옷감이 컬러 매칭을 해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제 판단을 내려서 디자이너하고 그 디자인 팀에서 어울리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두 개의 샘플이 우리가 어울린다고 했을 때의 그 관계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광원 아래에서 그 옷을 입게 될 터인데 여러 가지 광원 아래에서 우리가 특별히 상정하는 어떤 특정한 광원을 주로 봤을 때그 광원 아래에서 우리가 디자인했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색깔 차이가, 관계의 색깔 차이가 적을지 많을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바로 여기 메타메리즘 인덱스다. 그런 거야.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기 MI, 이걸 사용하든 이걸 사용하든 MI가 적을수록 아 이거 괜찮겠네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게 곤란한데 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설명이 이제 대충 아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나머지 한 개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 SMI라고 하는 건또 뭐냐 골치 아픈 건데 이게 이건 MI는 MI인데 스페셜 자가 앞에 S가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메타메리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의미를 가지는 숫자인가 하면 D50이든 뭐든 어떤 특정한 광원 아래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패치가 색깔 차이가 거의 없었을 때, 즉이 위에 있는 기준이 된 광원에서의 이두 패치의 색깔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웠을 때그 상황에서 광원을 달리하면 얘가 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페셜 메타메리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메타메리즘 인덱스는
똑같은 건데, 어떨 때를 상정하는 거냐? 어떤 광원 아래서는 두 개가 똑같았어. 그런데 광원이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특정한 광원이 있는데 그 아래 가면은 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고 싶을 때는 이 SMI라고 하는 숫자를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SMI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준 광원 아래서 벌써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27점 얼마나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기준 광원에서 두 배치가 차이가 색깔 차이가 거의 없었을 때 광원을 달리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숫자를 보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황은 패션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fluorescence check 하고 그 다음에 metamerism index 2에 관해서 설명이 된 것이라고 보아요. 자, 일단 빼놓고 그럼 이거 넘어가겠네. graph라는 툴을 먼저 가봅시다. graph 툴은 쉽게 말하면 측정 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벨칼라 패치 툴이라고 하는 데서 측정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 측정 툴과 다른 것은 일단 여기 측정은 딱두 가지만 측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을 측정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비교를 한다. 그게 첫 번째 다른 것이고, 또 다른 점은 이제 그 측정하는 대상이 모두가 즉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가 무엇인가? Emission, Ambient, Reflectance, Flash라고 되어 있다, 그죠? Emission이라고 하는 건 발광체란 말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모니터 같은 거죠. 그 어떤 불빛 자체를 그 자체를 측정하는 그 자체를 측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불빛에 접촉하여 측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광원이고 이것도 광원인데 차이점은 이것은 emission이니까 그 발광하는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표가 바로 모니터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ambient라고 하는 것은 광원인데 그 광원 자체가 아니라 광원이 내가 측정하는 곳까지 어떻게 도달하는가. 쉽게 말하면 조도 같은 걸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그게 ambient예요. 그 다음에 flash는 ambient하고 사실 같은데 말 그대로 지속광이 아니라 순간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다. reflectance는 광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물체를 프린트 같은 걸 측정한다. 그건 뭐 말을 보면 그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할수 있는 모드는 총네 가지가 있다. 지금은 앰비언트를 선택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LAB 같은 것이 나오려면 당연히 어떤 광원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야각 각도는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D50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도라고 해봅시다. 이거에 따라서 밑에 숫자들이 달라질 테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른 것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측정을 해 놓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걸 다시 측정하려면 뭘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미리 측정을 해 놓은 걸 제가 없애지 않고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프 툴에 오면 그냥 이렇게 한 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이 지금 두 개가 돼 있죠. 선이 두 가지인 걸 보면 뭔가를 이렇게 뭐 선택을 하면 뭐 이런 게 이제 한개더 추가가 돼 가지고 나온다. 그런 뜻이죠. 일단 그래서 일단 없는 것부터 기본부터 먼저 설명을 해 봅시다. 그래서 앰비언트라고 하고 제가 어떤 두 개를 측정을 했는데 이두 개는 무엇인가? 제가 방에서 사용하는 조명의 두 가지 상태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조명을 책상 위한뭐 10cm 정도 높이에서 측정을 했는데 두 가지 상태다. 어떤 두 가지 상태인가 하면 제 책의 286페이지인가 어디 가면 그 실용적인 조명 환경 만들기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D50에서 저기 ISO에서 규정한 뭐 D50 어떻게 어떻고 뭐 이런 굉장히 엄격한 그런 거 말고 그까지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도
충분히 품질이 좋은 그런 광원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프린트 같은 게 나왔을 때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실용적인 광원 만들기를 제가 설명할 때 예로 들어서 설명했던 바로 그것인데요. 저희가 어떤 그 LED 소자로 되어 있는 데스크탑 스탠드 라이트를 하나 샀어요. 뭐 UI A509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은 색온도가 두 가지로 세팅이 가능해요. 3000 켈빈, 그 다음에 6000 켈빈. 근데 6000 켈빈은 저는 조금 푸른 빛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5200, 300 켈빈 정도를 가장 선호해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성적인 CCT는 상관색 온도는 5200, 300 켈빈이에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약간 따뜻하게 보이고 그 이상으로도 보시면 오히려 살짝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6000 말고 한 5200, 300 정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원하는 타겟이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데스크탑 스탠드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CCT를 얻기 위해서 혹시 방법이 없나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제가 그 광원을 측정한 결과, 그 광원 자체의 측정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빨간선 요거예요. 빨간선. 빨간선이 바로 거의 6000 켈빈에 가깝죠. 이게 그 LED 광원 자체의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6000 켈빈 가까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게 LED이기 때문에 450 나노미터의 블루 피크가 가장 높기 때문이고 그 높은 블루 피크가 다른 파장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6000 켈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5200, 300 켈빈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걸 건드리면 곤란하고 이 피크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상관색 온도에 더 가까워질 것이며 이 균형이 맞을수록 CRI 숫자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혹시 제품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던 거예요. 그런 제품은 전형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영화 같은 것 촬영을 할때 광원의 색온도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 흔히 하는 컬러 젤이라고 하는 투명 필름이 있어요. 그런 젤 중에서 잘 고르면 제가 원하는 목적을 딱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그것도 어렵게 찾았는데, 라스코 선이라고 하는 제품, 8분의 1 강도짜리 CTO 시네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찾아서, 다행히도 그 제품은, 다른 건 별로 없었는데, 그 제품은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이 어떤 스펙트럴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450나노미터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얘만 딱 좋겠다. 8분의 1 강도면 딱 좋겠고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세면 이게 CCT가 50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약 700켈빈 정도만 딱 내려가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딱그 정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그 스탠드 길쭉하게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딱 잘라가지고 붙여서 측정을 해봤더니 그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새까만 선이에요. 보시면 요 새까만 선이 요 데이터거든요. 5270켈빈이라고 제가 원하는 딱 CCT가 나오죠. 거의 300켈빈 딱 떨어졌죠. 그리고 다른 데는 별로 건드리지 않고 여기 블루가 피크가 딱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자, 세팅이 그런데, 그러면 눈으로 봐도 물론 대충 알수 있겠지만, 이 시네젤이라고 하는 이 젤이, 투명한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 이 젤이, 전체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그 대역을 얼마나 잘라먹는가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이 툴들 중에 한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툴들 중에 무엇을 사용하는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지금 한 개만 보이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바로 빼보는 거예요. 뭘 빼보는가? S1에서, 샘플 1에서 S2, 샘플 2를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2를 빼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스펙트럼을 잡아먹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딱 그대로 450나노미터 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피크를 깎아먹고 다른 데 약간 차이를 두지만 크게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바로 이랬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거의 6000켈빈 짜리에서 5170켈빈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거를 계산해서 보고 싶을 때 바로 여기 있는 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게 된 것은 앰비언트라든가 등등의 네 가지 모드가 있고, 두 개의 샘플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모드에 따라서 측정 데이터의 내용은 물론 달라질 것이고, 예컨대 주변 광을 측정을 하면 이게 몇 밝기가 조도가 몇 럭스인지, 그 다음에 상관색온도가 몇 켈빈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기준, 거기 켈빈에 관련된 기준 광원과 비교했을 때 CRI가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펙트럼 대역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540, 550나노미터에서 스펙트럼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다. 그 뜻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노 오퍼레이션 돌아가면 이렇게 되고, 그죠?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이두 가지의 실제 불빛을 측정을 한 앰비언트 측정에 관하여 여기 밑에 LAB와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컬러 노테이션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LAB는 주의하실 것은 Ambient Light LAB는 L은 반드시 고정 100이에요. 아시겠죠? 100이 그냥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과 비교했을 때 AB를 계산한 것인가 하면 이 측정값과 D50의 2도짜리 광원을 비교했을 때 AB가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측정값과 D50 2도를 비교했을 때 AB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LAB의 숫자는 L은 그냥 고정으로 100이지만 AB는 이게 빛 자체가 뭐 노랗다 아니면 뭐 파랗다가 아니라 D50라는 기준 빛과 비교하면 이게 이렇다 저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제가 이것과 비교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준 일루미넌트를 파란색으로 설정을 한다면 얘들은 노란빛이 될 것이고, 그죠? 반대로 노란 기준빛을 선택한다면 얘들은 파란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색깔 AB는 크게 뭐 사실은 염두에 두실 것이 못 된다. 그런 뜻이죠. 또는 염두에 두고자 한다면 이게 진짜 D50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고 싶을 때는 당연히 염두에 둘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 LAB의 숫자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델타이죠. 당연히. 이두 샘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델타이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계산 공식을 골라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델타이 2차를 고른다면 이두 가지 상태에 델타이는 얼마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그 모드에서도 다 델타이는 그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주변 광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거죠. 주변 광은 LAB 같은 숫자로 보실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과 비교를 해야지만 AB가 나와요. 그 기준이 이 불빛보다 누런 것이면 푸른 숫자가 나올 것이고,
더 파는 거면 노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 AB는 별로 고려할 것이 못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광원에 관해서 변치 않는 것은 바로 XY예요. 그래서 광원 자체의 색깔, 즉 그게 바로 크로마티시티죠. CIEXY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옛날에 배우신 적이 있죠. 그 XY 크로마티시티라고 하는 게 바로 이 XY거든요. 이 XY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광원 자체의 색깔 특성이 무엇인가? 그게 색도, 즉 크로마티시티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XY를 보시는 거다. XYY. 여기에서 Y는 L과 같이 항상 100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XYY의 Y는 L처럼 100이고, 그 다음에 XY는 광원에 따라서 모두 차이가 나는 그 독자적인, 또는 뭐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사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꽤 절대적인 숫자가 유일한 것이 XY 소문자 숫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플래시는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순간광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 광원이 그 스펙트럼 특성이 어떻고, 또는 뭐 색온도, 상관색온도가 몇 켈빈이고, 그 다음에 CRI, 색깔 재현 품질이 좋은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모든 측정 모드에서는 측정을 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처음 측정하려고 들었다면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래시라고 두면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고, 누르면 지시에 따라서 당연히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잘 됐으니까 거기 앰비언트 그 디퓨저라고 하는 그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을 거기 앞에다가 달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킨 대로 달아 주고 딱 앞에 뚜껑을 빼냈어요. 이게 i1 Pro 2, 3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지속광은 지금 이 상태에서 딱 클릭하면 측정이 되는데, 플래시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게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가 하면, 측정 단추, 그 i1 제품의 측정 단추가 옆에 있죠? 측정 단추를 계속 누르고 있는 가운데 플래시를 터뜨리면 이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 얘가 지금 뭔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좀 이따가 측정 값을 보여주겠죠.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측정을 한 데이터예요. 다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파란, 여긴 초록이 있고 여기는 사이엔이 있잖아요. 사이엔이 여기부터다가 여기부터다거든요. 사이엔 단추, 큰 단추가 붙어 있는 곳에 지금 측정을 하게 될 쪽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방금 측정을 한 거고, 얘가 이제 측정을 곧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뭐 거의 똑같은 거지만 한번 실제로 다시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측정 단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추를 놓아요. 그럼 보시면, 같은 플래시니까 뭐 차이가 별로 없긴 하겠지만, 두 개가 측정이 되었죠.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조그만 카메라에 붙어 있는 플래시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뭐랄까 풍부하고 자외선도 조금은 있네 보니까 약간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햇빛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광원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플래시 광원의 스펙트럼만 측정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게 주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플래시라고 친다면 플래시의 스펙트럼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상관색 온도는 6800K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CRI는 굉장히 좋겠죠. CRI가 98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플래시를 측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돌아갔던 했던 여기로 돌아가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뭐가 있는가 봅시다. 일단 더하기가 있고 두 샘플의 스펙트럼 그 측정 데이터를 더한다는 거예요. 샘플 1과 샘플 2의 측정 데이터를 더한다는 거죠. 뺀다는 거는 근데 빼는 건 방향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걸 뺄 수도 있고 이거에서 이걸 뺄 수도 있으므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내는 게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눈다. 뭐 그냥 산술적인 평균이에요. average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가 여기는 한개그 선택할 수 없는데 일단 이건 빼고 나머지가 뭐냐? 샘플 1 측정과 그 기준 과항원의 비교. 그 다음에 샘플 2 측정 값과 그 다음에 기준 과항원의 비교예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샘플 2와 기준 과항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샘플 2가 여기에서 이 까만 선으로 보이는 이 측정 값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측정했던 실제 플래시의 스펙트럼이죠. 그것과 기준 과항원, 여기서 지금 기준 과항원이 뭐예요? 우리가 T50라고 했잖아요. 그 T50가 바로 여기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두 개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어떻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1과 그 T50를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빼면 이렇게 여기서 저걸 빼면 이거, 여기서 저걸 빼면 이거 이렇게 한 개가 더 밝았고 한 개가 더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 서로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면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verage를 내도 당연히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되겠죠. 모양새는 거의 똑같다. 그죠? 전체적인 성향이 똑같기 때문에 자 어쨌든 flash는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emission으로 가면 emission은 대표적인 경우가 모니터라고 했잖아요.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뭐를 측정을 하는가? 이 모니터의 현재 상태를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려면 화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화이트를 한개 만들고 나서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만들었다. 아무거나 화이트. 오케이. 뭐 요만하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에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니터의 상태를 뭐 어떤 상태로 하라고 했는데 상태를 돌려볼게요. 다른 걸 제가 방에서 작업하는 상태로 돌려볼게요. 이게 요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차이가 있어요. 밝기도 달라졌고 화이트 포인트도 달라졌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0.33이 0.343에 250 칸델라라고 맞춘 상태고 실제로는 200 칸델라 정도가 나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Liquid Retina XDR 디스플레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명령한 것보다 더 휘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250이라고 하면 약200 정도 나올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예, 그렇게 떨어졌다. 일단 참고하시고. 자, 화이트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션으로 갔죠? 그러면 이미션 모니터를 측정을 하겠다. 라고 하고, 일단 얘는 이제 끄고 비교하는 거. 이미션에 들어갔으면 새로운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하시고, 그러면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 디스플레이로 할 거야, 다른 걸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할 거면 이걸로 하는 거고 다른 디스플레이나 다른 어떤 불빛을 기준 광원으로 삼고 싶다면 다른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일단 정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여기 화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할게라고 this display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기준 한 개는 만들어줘요, 중간에.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딱 중간에 대고 기준은 삼을 테니까 측정기를 그 앰비언트 캡 없이 밀착을 시켜서 측정을 한번 해봐라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대고 키보드에 아무 그 키나 눌러도 돼요. 자,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72 칸델라가, 오, 171밖에 안 나오네. 그동안에 또더그 휘도가 줄었나 봐요. 172 칸델라이고, 그 다음에 상관색 온도는 5700 켈빈 정도 되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네가 측정을 하고 싶은 거를 해봐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화이트라는 게 만들었으니까 화이트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게 뒤에 가 있더라도 측정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측정했던 곳 비슷한 데를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측정이 됐죠? 이게 전형적인 LED의 화이트의 스펙트럼이에요. 말 그대로 R, G, P가 한 개씩 탁탁탁 올라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내 눈에 흰빛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측정을 한 것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를 옮겨서 다른 구석으로 가서 한번 측정을 또 해봅시다. 이게 모니터라는 게 군데군데마다 색 온도와 휘도 같은 게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점에 가서 또한개 측정을 해봅시다. 다른지 같은지. 됐나? 됐구나. 됐는데 거의 똑같네, 그죠? 일단 그래서 측정값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시면 한 개는 174 칸델라가 나왔고 이미션의 단위는 칸델라죠. 럭스가 아니고 럭스는 조도고 이미션은 휘도니까 휘도의 단위는 바로 칸델라 per 스퀘어미터예요. 한 개는 174, 한 개는 170. 똑같네, 거의, 그죠? 그 다음에 5730 켈빈, 5760 켈빈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광원에 대해서의 유일한 절대값은 XY라고 했으니까 XY를 비교하면 한개 측정한 것은 0.327하고 X가 Y가 0.3346인데 다른 곳 측정을 했더니 그거는 0.3268에 0.3348이다. 차이가 0.00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델타에는 델타 2000으로 계산하면 0.62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 지금 딱두 개만 했지만 두 군데의 휘도 차이와 크로마티시티 색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그런 이미션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것은 당연히 그 반사물체, 즉 프린트물 같은 거를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예로 들어서 측정을 하고 간단한 거한 개도 하고 마감을 합시다. 일단 리플렉턴스에 뭔 처음 들었으니까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 흰 타일 위에 정확히 두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 됐죠? 그러면 또 똑같이 측정 기준을 M0, 1, 2 중에서 정하시고 지금은 자외선을 포함한 것이라고 그냥 해봅시다. 그 다음에 LAB를 계산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갖다 붙여가지고 할 것인가를 설정을 또 해야죠. 역시 D50 2도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샘플을 측정을 해봅시다. 자, 한 개는 코닥 그 컬러 컨트롤 패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이엔과 그다음에 마젠타 두 개를 측정을 해봅시다. 두 개를 제가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한 사이엔과 선명한 마젠타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D52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두 패치 샘플에 관해서 LAB 숫자가 여기 계산되어 있죠. 이 사이엔은 59에 마이너스 37에 뭐 마이너스 44다.
다음에 얘는 어렸다. 그래서 그두 개의 색깔 차이는 당연히 이게 극과 극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죠. 델타 E 2000으로 계산하더라도 색깔 차이가 88 이상이 나고 LB 그대로 계산하면 훨씬 더 크겠죠. 120, 그러니까 120이라는 건 극과 극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는 대충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서로 다른 모든 같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패치를 측정을 했으니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또 계산 방식을 선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얘두 개를 합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얘두 개를 그냥 더해서 나한테 어떤 수치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에 이게 더해지니까 이게 더 올라오고 여기 교차하는 곳은 더해질 게 별로 없으니까 역시 낮은 단계로 남아있고 여기는 여기 위에 요만큼이 더해질 테니까 이만큼까지 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다. 이두 개를 합치면 이런 스펙트럼이고 이런 색깔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두 개를 평균을 낸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요 중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중간을.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서로에서 서로를 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즉, 이 사이엔에서 마젠타를 빼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마젠타에서 사이엔을 빼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뜻이죠. 예컨대 지금 같으면 이 빨간 선에서 이 까만 선을 뺀다는 거니까 여기 위에는 조금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다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왜 거의 다 깎여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사실 내려가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이 숫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결과는 당연히 여기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여기서부터 쫙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빨간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드가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두 개의 샘플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의 측정 모드에 따라서 그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수 있는 게 서로 달라지는 것을 알았는데 그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직은 우리가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려면 반드시 반사물체와 지금처럼 반사물체 샘플 중에 한 개는 반사물체여야 되고 나머지 한 개는 빛이어야 돼요. 빛은 바로 이미션이든가 아니면 앰비언트이든가 아니면 플래시든가 어쨌든 한 개는 빛이고 한 개는 반사물체일 때 그거를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곱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 종류의 모드일 때, 즉 반사물체 두 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미션 두 개를 했다거나 이렇게 같은 모드에 측정을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평균도 낼 수가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떤 것을 측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것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일단 그것을 아셨다면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있죠. 이 apps는 absolute이란 말이고 이게 normalize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norm이라고 노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absolute는 측정된 수치 값 자체를 변치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0점 얼마라고 됐으면 얼마라고 그대로 여기 이 그래프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리밋이 1.0일 수도 있고 그 밑일 수도 있어. 이 리밋은 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데 리밋을 뭘
정했든 간에 어쨌든 측정된 숫자를 있는 그대로 그래프로 옮겨주는 게 바로 앱솔루시, 둘다 앱솔루시죠, 지금. 그럼 노멀라이즈된 상태는 뭐냐? 이 측정된 데이터 중에 가장 강한 부분을 그냥 맥시멈 1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노멀라이즈를 하면 측정된 것 중에 가장 높은 거를 제일 위로 올려주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올려준다고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측정된 데이터, 계산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는 똑같은 거고, 보여주는 것만 이게 더 편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리밋을 정하는 것도, 리밋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최고점을 어디까지 올라가게 할 것인가도 고를 수가 있다. 그거죠.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움직이면 이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측정 값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거나 올라가거나. 그죠? 만약에 앱솔루트로 한 상태에서, 앱솔루트로 한 상태에서 이걸 변화를 시키면 요게 달라지죠. 그죠? 이 그래프의 리밋 자체가 달라지고 이 리밋 안에서 측정된 실제 값을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보실 때에 여기 리밋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게 뭘 측정을 했는데 형광성이 있어가지고 위를 넘어갔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여기 0.5가 끝이구나. 따라서 내가 1을 맥시멈으로 보통처럼 보실 때는 요거를 움직여서 1로 하신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잊지 마시고, 나머지 한 개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물체 중에서는 주어진 빛을 거의 100% 가까이 반사시키는 물체가 있어요. 그런 물체에 흔히 그 뭐랄까 perfect reflectance를 가진 물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의 완전한 반사 물체다 그런 뜻이죠. 그 물체는 보통 우리가 PTFE라고 하는 테플론 계통의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해서 만들고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은 굉장히 짧은 UV, 거의 250나노미터 정도부터 굉장히 긴 파장의 적외선, 한 2450나노미터까지의 적외선까지의 빛 에너지를 거의 100% 가까이, 거의 균일하게, 물론 정확하게 100%는 안 되지만 거의 균일하게 반사시켜주는 물체고, 당연히 가시광선 380에서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리밋인 730나노미터까지는 거의 99% 이상을 반사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 물체를 측정을 해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리플렉턴스 모드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앱솔루시고 있는 대로 표시를 해달라 그죠? 그 다음에 리밋은 100%를 그 대역에 대해서 100%면 여기까지 끝까지 와 있을 테니까 1.0이라고 제가 리밋을 잡고, 자, iOne Pro 툴 가지고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샘플 PTFE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샘플을 측정을 딱 했더니 보세요. 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의 위에 딱 붙어 있죠. 요게 그 물질의 반사 정도, reflectance facto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가 0.95, 0.97, 0.96 정도가 되잖아요. 96% 정도의 이상의 그런 반사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LABL은 100에 가깝죠. 100은 물론 안 되겠지만 거의 99 정도가 나오죠. 98.63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물체도 있다. 그런 물체를 측정을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의 완전하게 위에 붙어 있고 이 상태가
LHB가 거의 100영역에 가까운 상태이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보통 캘버션 타겟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측정한 것은 제니트 스탠다드 99%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샘플이에요.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오늘은 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세 개를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 ISO라고 하는 툴과 그 다음에 이 RAL, 요건 쉽거든요. RAL 디자인이라고 하는 툴과 그 다음에 용지 제지 회사에서 주로 사용할 법한 화이트니스라고 하는 툴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뭐 다른 게 있으면 조금 더 설명드리고 책에 관한 설명은 거의 이제 끝나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죠.